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이희님과 예, 함께 예, 당근마켓이라는 앱에 대해서 그리고 연관되는 중고거래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이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이희입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어, 금융권 회사에서 UX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고요. 아직 연차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고 2년 차입니다. 야 금융권이면 대단하신데요? 오... 아, 아니요, 회사가 되게 보수적이어서 <laughs>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제약사항도 좀 많이 있어요. 음, 그렇죠. 아무래도 금융권도 나중에 한번 달아볼 거긴 한데 예. 그때 아마 더 재미있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일단 저희 이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터디방에서도 꽤 굉장히 노력해 주셨던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모실 수 있었고 이번에 이제 디자인 관련 분석이라던가 네, 서비스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문서 같은 걸 굉장히 잘 만들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laughs> 이번 스터디에서도 예, 아마 계속 잘 진행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비스 뭘 봐야 되죠? 아, 오늘 당근마켓을 보기로 한 거죠 그쵸 그쵸 그리고 그 이외에 혹시 다른 앱들도 뭐 중고거래에서 좀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중고거래는 일단 저는 당근마켓을 주로 쓰긴 하는데, 네네. 이렇게 뭐 아이템 같은 걸 올릴 때 번개장터도 같이 이용을 하거든요. 오, 그럼 번개장터랑 당근마켓 중에서 어떤 거를 이용하시고, 그리고 이용하시는 네. 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웹 기반인지 앱 기반인지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 뭔가 왜 당근마켓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음. 뭔가 좀더 인터페이스가 엄청 쉽고, 그리고... 사람들도 당근마켓에서 더 많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소통이 더잘 된다는 느낌 때문에 당근마켓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 실제로 판매하거나 구매하실 때 판매가 많으세요? 구매가 많으세요? 어, 저는 판매랑 구매가 저희 거의 5대 5 정도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주로 네, 의류 그런... 쪽이신가요? 의류? 어, 진짜 거의 이것저것 다 팔거든요. 네. 되게 집 안에서 뭔가 아 대청소를 한번 해야겠다 하면 의류 같은 것도 팔기도 하고 아... 그리고 아니면 뭐 집에 있는 잡동사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왜 저는 이제 안 쓰는 뭐 HDMI 케이블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집 안에 좀 이렇게 널려 있는 것들 아 이미 생활화가 좀 되셨군요 판매. 판매하는 거가 아 네네네 아 근데 잠깐 이제 당감마켓 네. 관련해가지고 네, 데이터 좀 보고 갈게요 일단 당감마켓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용자가 58%가 여성이고요 남성이 41% 실제로 이제 주부들의 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2030쪽이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3040쪽이 더 많이 쓰는 서비스더라고요 음. 그리고 실제 사용자 수가 좀 비교를 한다면 지금 월간 사용자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 성장 중이고 530만 인가요? 보자. 네, 530만에서 현재 지금 9월에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만 770만 명. 그리고 이 770만 명이라는 숫자를 기억했을 때, 이 번개장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차이는 없지만 140만 명 정도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중고나라 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만 명 정도로 740, 150, 40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사용하 e 던게 번개장터 쪽이었죠? 번개장터 쪽은 어떤 용도로 t 사용하시나요? 아, 번개장터는 일단 제가 아이템을 좀 올려보긴 했었는데요. 네네. 여기에서는 좀 특징적인 게 되게 좀 소소한 것들은 잘안 팔리고 그쵸. 오히려 좀 금액대가 엄청 크거나 아니면 분야가 엄청 전문적이라거나 음. 이런 것들이 잘 팔리는 것 같아서 어... 제가 팔았던 건 명품 신발을 한번 판 적이 있어요. 음... 판매하는 그렇죠. 과정은 어떠셨어요? 아, 판매하는 과정은 일단 당근마켓이랑 거의 비슷하게 사진 올리고 카테고리 올리고 설명글을 올리는데요. 네네. 여기에서는 당근마켓이랑 다르게 전국 단위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직거래보다는 택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택배를 착불로 할 건지 아니면 그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써줘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작성하는 입장이나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추가로 해주던가 아니면 그 부분까지 추가로 이야기를 써주던가 둘중 하나였겠죠? 네, 맞습니다. 이 음, 부분도 꽤 중요한 지점이 있다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파고 들어가는 과정은 제가 기존에 브런치에다 정리해놓은 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규격이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님이 기존에 만들어주신 규격이 한번 있는데 그걸 살짝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앱의 주요 기능과 핵심 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크게 다뤄볼 거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써보니까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그리고 다른 서비스와 비교해본다면 어떤지 그리고 사용해보면서 느낀 문제점들, 설계적 특징들 같은 것들을 좀 얘기해볼 거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뭐 다뤄볼 부분이 조금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예, 이 앱의 주요 기능이나 핵심 플로우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이제, 툭 치고 들어오셔도 돼요. 예. 사실 저는 아, 네. 중고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면 사실 그냥 너무 단순하게 그냥 제품 구매하고 판매라고 봤는데, 이 부분은 난 동의하시나요? 아, 네, 그럼요. 당연하죠. <laughs> <laughs> 뭐그 이게 왜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어서뭐 아니다 검색이 메인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뭐. 아 그쵸. 여기에서 네. 일단 저도 당연히 주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품 구매랑 판매인데요. 네, 네. 그랬을 때 뭔가 좀 이것도 약간 검색 엔진처럼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이 있을 때 음. 일단 당근마켓에 들어와서 검색을 해보는 습관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 역시 그러니까 저도 당근마켓에서 이제 이님처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그 판매를 실제로 해보고 구매를 해보면서 느꼈던 게 음, 네. 저는 특히나 그웹 쪽에서 검색을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온 경우가 좀 잦았어요 예전에는 아. 근데 이제 당근마켓 같은 경우 실제로 지금 당근마켓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당근마켓 특히 저는 이제 IT 기기라던가 이런 걸 많이 해서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TV 쪽뭐 이렇게 봐가지고 보면은 당근에서 이렇게 나와요 중고거래에서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앱과 웹 사용성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게 조금 저는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웹으로 그거... 검색해 보셨어요? 아, 네, 저도 웹으로 검색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네. 제가 어. 느꼈던 웹은 거의 그냥 전시장 <laughs> 그런 <그쵸>. 느낌이었거든요. <laughs> 네. 어, 그리고 이제 <laughs> 여기서 좀... 네. 아, 네네. 그러니까 웹에서 검색을 했을 때 당근마켓 페이지에 나오는 물품들은 그냥 우리한테 이런 이런 런 것들이 있다라고 예시를 보여주는 느낌이었고, 음. 그리고 웹에서 특정 물건을 검색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구글에다가 음. 어, 뭐라고 러지 내가 원하는 상품명을 쳤을 때 당근마켓의 그 URL이 있는 걸 클릭하면 그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laughs> 웹은 아 그냥 전시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음. 주로 앱에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사실 이 지점을 왜 얘기했냐면요, 음, 검색 서비스 부분이랑 이부분에 되게 연결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당분간 에서문제는거좀 연결이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찾아었던떤이 그, 텍스트들은 제품에 대한 텍스트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대해서 검색을 했어요. 아이고. 가방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이런 기록들이 네. 이제 남는단 말이죠. 그렇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보면 지금 동네 정보 최근 검색이 지 스니커즈와 가방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네. 동네 정보에 검색할 때 이게 나와요. 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실제 동네 정보 탭은 이것도 자주 쓰시는 분한테 제가 들어서 알았어요. 직접 써보지도 못하고 동네 생활이라는 지점이 쭉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이어서 지금 동네 사건 사고라고 조그맣게 써있고 막 이런 그 키워드들이 여기 태그들이 검색어예요, 정확히는. 이거 좀헷갈리지 음. 그래서 실제 로 이걸 보려면은 검색을 <laughs> 네. 해서 들어가면 추천 검색어라고 나와있지만 정작 이제 여기서는 안 나와요. 또 동네 사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쓰면 그 키워드에 연관되어 있는 애들만 다시 또 보게 돼 있어요 이런 오 식으로. 되게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동네 생활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묶여 있거든요 근데 음... 여기로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오그렇게네 그래서 아 진짜 희한하네요 이거 검색을 했던 게 있잖아요 이 검색했던 네네. 기록이 이제 전체 없애고 다시 누르면 여기 다시 이제 남는 거예요 음 보세요 동네 사건사고 스키니커즈와 가방 그러니까 아 그렇네요 이 구조가 전이그 당근 마켓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보이는 게 물론 이제 다른 서비스들에 해서는 낮지만 그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동네 기반으로 이제 광고 같은 거 올리고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묶어놨는데 문제는 이 검색이 일반 쪽하고 예 동네 쪽에서 검색하는 거가 서로 묶여 있어서 서로 이제 확인이 어렵다. 음. 그리고 네. 이 지점을 알수 있는 건 글쓰기에서 글쓰기. 아, 동, 네, 동네 인증도 해야 되고 심지어 동네 인증한 이후에 어, 글쓰기에서 카테고리에 보면 방금 저희가 들어갔었던 그런 동네 사건사고라든가 동네 정보 같은 키워드들이 있어요. 어? 그런가요? 네 있어요 실제로. 어, 잠시만요. 제가 일단 제, 제 앱이 동네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지금 어. 하면 되기는 해요. 아네네 네. 그래서. 이걸로 하면은 되는데, 예, 보고인해서, 그러니까 좀 이게 재밌는 게이 부분에서 나와 있었던 실제 카테고리하고 그 카테고리가 음. 실제 검색할 때는 안 나온다는 점이 지금 제일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 그러게요. 검색했을 때 카테고리가 안 나오는 거는 <laughs> 진짜 특이하고 여기 위에 이렇게 약간 태그 형식으로 돼 있는 뭐 동네 생활 이야기나 네네. 우리 동네 질문 이런 식으로 태그가 되어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몰아보지 못한다는 게 약간 특이하긴 하네요. 그쵸. 근데 그리고... 검색창에서 네네. 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검색창을 클릭하고 음... 검색하는 상태로 들어갔을 때 네. 내가 최근에 검색한 게 어떤 거인지 이렇게 뭐 카테고리나 탭 상관없이 모든 검색어가 다 나온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쵸. 저는 그쵸. 오히려 이게 당근마켓이 푸시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아, 오히려요? 네네. 어떤 부분에서요? 왜냐면 이게 좀 아티가 안 맞는 게 있어서 지금 사람 이름을 검색을 해요. 네. 동네 정보에서도 검색을 해요. 근데 그 부분도 지금 똑같이 나왔거든요. 아, 이거는 약간 <laughs> 특이하긴 하네요. 특이하게 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좀. <laughs>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저는 <laughs> 이제 어. 다른 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네. 중국 거래에서 제품 관련 검색들하고 동네 정보하고 네. 지금 이분이 몇개 있는 게 아직 검색 시스템이 추적화가 안돼 있어서 그렇다라고 좀 결론을 내리긴 했어요. 음, 근데 그, 제 생각에는 네. 사람은 아예 따로 떨어져야 되는 게 맞,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쵸. 중고 거래나, 아 근데 사람도 잘 모르겠는데 중고 거래나 동네 정보는 <laughs> 서로 겹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는 그럴 텐데 그게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서 사실 그리고 이 부분을 사용자가 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또 별도잖아요 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네.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어, 내가 뭐, 피아노 학원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음. 우리 동네에 있는 뭐, 땡땡 피아노 학원을 검색해 봤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거를 동네 정보에서도 보고 싶고, 네. 그리고 사람이 있다면, 그니까 그 사람이 땡땡 피아노 학원이라는 닉네임으로 자기를 등록해 놨다면, 그걸 음. 사람에서도 찾고 싶고, 그리고 뭐, 중고거래에서도 뭐, 이 피아노 학원 레슨 양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시글을 찾고 싶고, 그런 니즈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인스타그램에 광고추리라는게 우리가 검색기록을 해서 가져오나요? 아니면 그게 알아서 가져오나요? 검색기록에서 가져오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그 부분을 사용자가 직접 눌러서 가져오나요? 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고거래에서 아. 나왔을 때 피아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검색 네. 추천해서 그 피아노를 가져와주면 되는 거고 그냥 혹은 누를 수 있게 음. 해주면 되는 거고 별도로.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구분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나온다는 건좀그 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보세요. 음,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서 지금 방금 입력됐던 내용에 대해서 키워드 알림 등록하게 뜨는데 동네 정보라 사람들은 많아요. 어, 네. 네. 어, 저건 좀. <laughs>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맥락에 따라서 달라져야 <laughs> 네. 되는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그 지점하고 그리고 방금 아, 그렇네요. 그 네. 내용을 검색했. 어떤 사람이라면 더더욱이나 내 근처 기반에서 봤을 때그 부분도 아죠 네? 연관돼서 근데... 아네 거기 키워드가 뜨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큰 지도처럼 키워드만 죽일 3뿐이고 음. 그렇네요. 네. 카테고리처럼 나뉘어져 있네요. 네 그런 식으로 좀그 검색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이제 아마 다른 서비스들도 이야기를 할것 같긴 한데 이 검색이랑 키워드랑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당근마켓이 쓰기 쉽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양날의 검도 같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떤 그거... 점에서요? 음, 전 일단 다, 장점이랑 단점이 같이 연계되는 게 번개장터랑 중고나라를 좀 비교해 봤을 때 판매가 추워요구매보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일반적인 음... 중고거래에서. 그쵸 그쵸 판매가 더 쉽다 그게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봤는데 필수로 써야 되는 정보가 보통은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UI에서 꼭 써야 되게 만드는 정보들이랑 실제로 그거랑 상관없이 썼는데 판매가 안 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laughs> 그쵸 그쵸 네, 근데 보통은 후자가 더 강력해요 전자는 아예 그 진입 장벽을 만들 뿐이고 여기는 그 진입 장벽 자체가 거의 없어요. <laughs> 음. 맞아요. 여기는 진짜 뭐 사진, 글, 제목 그리고 가격도 안 올려도 되고 그래. 본문도 진짜 간단하게 쓰면 되기 때문에 약간 그래. 부담이 없고 그리고 뭔가 좀더 심리적으로도 일단 나랑 내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만 보인다는 그런, 것,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음. 더 부담 없이 글을 막 쓰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전그이 특징을 좀 이렇게 얘기하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당근마켓의 네. 특징이 자질구레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laughs> 그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명품 판매하는 것들든가 이 이런 거는 당근마켓에서 네. 됐는데, 그것보다 아, 맞아요, 맞아요. 금액대가 작거나 더 네. 개별 상품일 경우에는 아예 판매가 안 되더라라고. 네 맞습니다. 네. 아, 진짜 당근마켓에서는 약간 이런 걸 누가 사지 싶은 것들을 올려도 되게 잘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느낌이 <laughs> 저는 맨 처음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laughs> 이제 답답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관심 있는 건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세팅을 하면은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지금 돼 있어요 아, 이게 디지털 그쵸, 과정, 그쵸. 가구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개별로 설정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서 보는 화면이 이런 식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걸 누가 사지 같은 것들이 11.5mm 셔츠 다 그렇죠. <laughs> 맞아, 진짜. 그런데 저런, 저런 거도다 팔려요. 그러니까, 그니까저게 팔린다는 것도 놀라운 거고 그리고 저 부분이 저한테 노출이 된다는 것 자체도 좀 저는 처음에 어이가 없었어요. 심지어 이 세팅 안 했을 때는 다 여자 한번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제일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예, 그니까그 네. 개인화라는 거의 기준이 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제가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에 바로 느꼈던 게. 여자 옷 위주로 나와있고 금액대가 1,000원, 2,000원 뭐 이런 것들도 올라와있고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서비스 비교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 IT 기기라던가 특정 판매 제품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도 이게 서비스가 추적화 달라지더라고요 아그런가 그, 네, 예를 들어서 그 이건 어떤 식으로 느낄 수 있냐면 이것도 되게 검색 관련된 거랑 연관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아이폰을 쳐요 아이폰을 검색을 합니다. 근데 아이폰 10을 써볼게요. 네. 아이폰 10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 그래도 여기는 좀 그나마 괜찮게 나오네. 그 당간마크는 진짜 그나마 좀 뭐랄까 양반이에요. 진짜. 이 정도면은 10S 음. 골드 나오고 네, XS 골드 나오고 뭐 아이폰 10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목걸이라던가 뭐 이런 연관 제품들이 쭉 나온 거 보면은 적어도 음. 연관 제품들이라던가 이런 게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 검색 필터에서 이제 그 전체 카테고리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저희가 쿠팡이라던가 이런 거 봤을 때, 네. 물론 저희가 같이 본건 아니지만 전체 방에서 제가 봤을 때 쿠팡에서 예를 들어 아이폰 10 같은 걸 검색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제품 위주로 나오고 이제 그 이후가 이제 액세서리 같은 게 나오긴 하는데 그 연관돼서 다시 이제 음... 여기서 음, 예, 제품에서 이제 새 상품이냐, 뭐 혹은 기종 관련돼서나, 혹은 이제 연관 그 케이스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선택을 해가지고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쿠팡 앱에서도 그래요. 관련된 이제 추천 키워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중고거래 음. 서비스에서 그게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긴 없는 경우에요. 맞아요. 그게... <laughs> 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간단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지점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장단이 있다고 보이는 게 실제 음. 원하는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는 아이폰만 하더라도 방금 아이폰 10에서부터 아이폰 X, XS 온갖 키워드를 네. 넣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연관 제품을 보고 싶게 아니라 그 제품만 보고 싶은데 이제 연관 제품들이 우르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리고 원하는 게 이제 좀 음. 애매한 키워드의 경우 텔레비전인데 40인치다, 네. 50인치다 네. 찾아보면은 TV라고 해서 나올 때 있고 뭐 삼성 TV라고 해서 나올 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텔레비전이라고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누군가가 올리는 그 키워드 명칭을 따라가서 검색이 걸리기 때문에 음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쓰기 쉬운 만큼 사람들이 막 올리는 편이고 막 올리다 보니까 키워드가 잘안 걸리고 키워드가 안 걸리니까 입력 을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런 지점은 좀 불편하긴 했었어요. 근데 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저, 제 생각에 당근, 저는 당근마켓을 꽤 오래 썼으니까, 음. 당근마켓이 점점점 <laughs> 발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약간 음. 소비자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알, 점점 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음. 어,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을 때, 키워드를 진짜 여러 개를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본문 아니고 제목에다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폰XS라면 아이폰XS, 아이폰XS, 아이폰, 아이폰, 음. 10S, 아이폰, XS, 아이폰 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막 넣어가지고 제목이 그렇죠. 길게 되니까 <laughs> 처음엔 원래 그런 게 없었는데 네. <laughs> 사이 점점 더 판매자 마인드로 <laughs>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제가 그 이제 번개장터랑 조금 비교를 해 볼게요 번개장터 같은 음. 경우에는 신발 쪽에 특히나 많이 쓴다고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그 이유를 좀 알아봤었는데 이제 번개장터는 이제 조금 나중에 비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신발이라고 똑같은 키워드를 써볼게요. 물론 이것도 주 사용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연관이 있긴 한데 자 신발이라고 쳤을 때 당간마켓은 일단 뭐가 뜨냐면요 어 애기들 신발이 떠요 <laughs> 대부분 그리고 심지어 신발 장이 뜨기도 돼요. 그러니까 좀 뜨는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팔고 있는지가 응. 딱 주부들이나 뭐 이런 어, 애기들 신발 같은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안 쓰니까 어,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네, 신발들 네. 네. 그리고 이제 전개 장터 같은 경우에는 쳤을 때 물론 여자 신발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생각보다 남자 신발도 음. 많이 나와요 그쵸, 네, 와,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이런 차이점도 네. 있고 아까 전에 그리고 신발 이런 거를 지금 쳤을 때요 위쪽에 보면 지역, 카테고리, 사이즈, 브랜드, 소재 이런 식으로 음. 전이 부분이 사실 아마 단가 목에서 추가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아 필터링을 한번더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카테고리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신발 같은 경우에는 보인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신발 찾았을 때 자기한테 안 맞는 거뭐 이런 것들 보면은 못 신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눌러보면 실제로 얘가 몇 사이즈인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추가로 써놨고. 음. 그리고 여기 사이즈에서도 아예 걸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200, 오, 뭐, 네. 60, 70 같은 거에 쳐서 누르면, 이제 관련된 게 나온 거 맞긴 한거 같은데, 그렇죠. 정확하지가 않네요. 네. <laughs> 아, 그러게요. 200, 왜 130이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에요. 음. 이 부분이 이제 있는데 제대로 못 쓰는 경우랑 아예 없으니까 텍스트로 본인이 직접 쓰는 경우랑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 270 쓰면은 정말 이 얘기하, 이거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하이엔드 캐발 네, 신발인데 이러시구나. 사이즈가 얼마짜리다라고 본인들이 쓰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더잘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네, 근데 판매를 하기 좋은 제품인가 네.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추가 정보를 써야 되는가에 따라서 시스템 UI를 이렇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단가 마켓은 좀 아까. UI로 하기보다는 알아서 그냥 쓰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laughs> 냅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네 판매자한테 그냥 냅둔 거죠 이게 약간 좀기회 t 테이크가 있는 게 번개장터는 네네. 그렇게 사이즈 카테, 필터 카테고리가 가능하다는 게 네. 판매자가 게시글을 올릴 때이 사이즈가 뭔지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입력 필드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근데 당근 마켓이 지향하고 음. 있는 분위기는 최소한의 인풋으로 게시글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카테고리를 신설하지 않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제품이 어떤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될지 되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 음, 맞아 있어요. 제가 판매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신세계 상품권 이제 뭐만 원권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아, 1 0만 원권 네네. 이런 거. 근데 네네.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 제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찾아보다 보니까 뭐 쿠폰이나 티켓 이런 건 있는데 상품권은 없는 거예요. 음 맞아요. <laughs> 그럼 어디에 써야 되지? 뭐 이런 식이 된다 보니까 <laughs> 네. 물론 판매는 금방 됐지만 이런 카테고리 입력하는 거가 되게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좀 피곤하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긴 하죠. 아무래도 여기는 카테고리가 10개 정도 10개 내외다 보니까 음. 뭔가 내가 이 상품을 팔때 이게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건지를 잘 모를 때도 있고 아니면 음. 두개 이상의 카테고리에 동시에 속하는데 두개 이상을 넣을 수 없으니까 음. 그런 점이 약간 불편하긴 했어요. 원래부터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전체가 있어서 마치 일반 아, 커머스처럼 진짜 커머스 같네요, 이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전 제품에서 다시 또 여기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카테고리가 음.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검색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물론 개별 검색도 되긴 하지만 중고나라는 진짜 검색이 좀 개판이긴 해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laughs> <laughs> 당근마켓 같은 경우 애초에 그 카테고리 기반이 없고 번개장터도 그런 게 없는 형태다 보니까 이제 카테고리가 좀 엉망이 돼 있었도. 어차피 키워드만 정확하면 찾을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추가적인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렇게 대충 써도 팔린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럼요 <laughs> 그게 당근마켓의 제일 큰 장점 아닐까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00원짜리, 2,000원짜리 심지어 소분해서 뭐저 이거 직접 찾아본 건 아닌데 뭐 사료 네. 같은 것들도 뭐 100g 막 예, 이런 것도 파는데 이런 거 보세요 네, 300g <laughs> 네, 이러시고 고양이 사료도 나눔 돼요 심지어 100, 아, 100원짜리 대박이다. 그래서 아예 여기서는 대규모 상품을 산 다음에 여기에서 천원 어치 팔고 천원 어치 팔고 해가지고 그걸 장사하는 분들이신데요. 음 맞아. 근데 그런 분들도 최근에 되게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장사 아예 장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 네, 근데 이제 금액을 좀 작게 해서 가능하면 장사권으로 안 걸리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이후가 사실 번개장터는 중고나라랑 이제 단간 마켓에 굳이 이제 차이점을 두는 거라면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과. 음 장사 구분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사실 그 차이라 고 보거든요. 음 맞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기존에 저희 커머스 봤을 때도 저 계속 느꼈던 게 판매자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구조있냐 아니면 음. 구매자 위주로 좀 검색이 쉬운 형태로 해놨느냐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갈랐어요. 네. 근데 지금 번개 장터는 중고나라 혹시 써보셨나요? 중고나라 아저 중고나라는 안 써봤고요. 번개 장터는 써봤어요. 뭐가 제일 불편하시던가요? 번개장터는 일단 글 올리는 게 너무 귀찮았다. 너무 뭔가 항목이 너무 많아서 좀 그랬었고. 음. 그리고 뭐 뭔가 물건을 살려고 했을 때저 되게 약간 무서운 경험이 있는데. 어 무서운 경험이요? 네. <laughs> 네. <laughs> 제가 네. 어떤 제품을 사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가방을 사고 싶었는데 가방 네. 원하는 모델을 검색하고 그리고 게시물들을 이렇게 좀 보다가 찜을 네. 해놨어요. 거기 하트 표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찜을 해놨는데 갑자기 저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네, 네, 뭐라고요? 그래서 그 가방을 파는 판매자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이거 하트 누르셨던데 살 거예요? 말 거예요? 라고 응? <laughs> 메시지를 보낸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 왜 판매자가 내가 찜한 걸 알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음. <laughs>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요. 그 사실 당간 마켓 쪽에서 좋아요 누르는 거는 사실 이 제품이 그만큼 뭐 관심이 있다 없다 하실 그 느낌인데 네, 맞아요. 그리고 응. 판매자가 누가 하트를 눌렀는지도 볼수 없고 그냥 그쵸. 관심이 몇개 있나만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한테 그부분은 익명성을 잊게 해놨는데 범개장터는 네. 그게 아니라 아, 그런 거 없어요. 네, 마치 인스타에서 뭐 좋아요 누르고 간 것처럼 와가지고 좋아요 누르셨던데 이런 것도 관심 있으신가요? 하면서 추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해놨다.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음... 그런 기억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이제 연광이 되는 게 판매자 위주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네 맞아요. 동의합니다. 왜냐면 이제 검색만 해봐도 저는 그거 바로 알수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아이폰 10 썼었잖아요. 뭐 여기서 똑같이 써보면 네. 뭐가 나오냐면은 보세요. 위쪽에 애초에 나오는 게 상점 검색으로 먼저 나와요. 음. 특히나 이제 중고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주요 판매 서비스들 혹은 주요 판매 관련된 상품들은 그 샵들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나마 이제 신규 등록되어 있는 게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네. 이제 바로 하단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뭐 매입부터 시작해서 가격대로 대충 음. 써 있거나 예, 뭐 샵들 관련 정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에드 붙어 뭐, 있는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에드 같은 경우에는 상품 판매하는 사람이 그 일반인이어도 되는 거 거 아니군요 역시. 아, 뭐 이런 식이라니까. <laughs> 그 사용자 사진처럼 올려놔요. 그리고 실제 내용은 보면 이런 식으로 이벤트어 뭐야 갑자기 판매점이야. 이렇게 이런 식이 돼요. 그럼 채널 추가아는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미끼 아. 상품들이 많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이걸 눌렀을 때이 상품이 실제로 파는 상품이 아니고 그냥 넌 이걸 보고 들어왔지만 다른 걸 사게 될 거란다라는. 네, 그렇죠, 그렇죠. 약간 <laughs> 그런 좀, 그런 내용이네요. 여기 똑같잖아요. 지금 이것도 아까 전 거기랑 똑같은 업체예요. 음,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검색을 사용자한테 피곤하게 만드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건 근데 그나마 아까 전에 저희 보셨지만 그 단가마켓은 사용자가 지금 770만이고 그 관계장터가 네. 140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고나라는 40만인데 네. 이 차이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 그 검색에 해서 바로 드러나는 게 음 아이폰 10 들어가서 볼게요. 전 이런 구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전체 나왔는데 지금 아이폰 10을 쳤는데 일단 아이폰 10이 나오지도 않고요. 아이구야 이어폰에 이제 위로 있다던가 <laughs> 최신 순위에 정확도 기반으로도 볼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오픈을 해 줘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가? 여섯 개 이렇게 쭉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네. 하단에 나오는 게 지금 전체를 본 것도 아니에요. 지금 검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11개. 총 열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폰 0에 대한 게. 아이고. 그리고 더많을 때는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심지어 어 다섯 개정도 여섯 개 정도, 정도 앱들 제가 켜봤을 때 그랬어요. 여섯 개 정도를 보여주고 더 보기 버튼이 있는 다음에 바로 파워링크랑 음. 네, 샵 정보가 나와요. 근데 엄청 지금은 많아. 이 정도야.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이라고 적을게요. 그냥 그러면은 이제 3,500개가 나왔대요. 검색이 그럼 쭉 네. 보는데 여기는 또 오픈이 전아 이게 웹버전이래 그런 가 정확하지가 않네요. 앱버전은 이런 식으로 안돼 있거든요. 아니면 음. 업데이트를 했던가? 제가 체크를 했을 때는 한 다섯 개, 여섯 개가 나오고 하단에는 이제 광고글 그다음 더보기를 음. 눌러야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형태였는데 아 진짜 불편하네요.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 그리고 또이또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최신순, 낮은가격순, 매는식으로 나오는데 음 그나마 번개장터는 노력이라도 했잖아요 검색했을 때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적어도 카테고리나 뭐 통신사라던가 이런 연관 키워드라도 찾게 해줄게 같은 게 있었는데 근데 중고나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검색었데안 걸리면 다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계속 당근마켓 같은 경우 는 그나마 좀 괜찮은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아이폰인데 얘가 지금 판매 중인 것들 위주만 나오는 거고 거래 완료나예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딴 거는 그게 안 돼요. 어, 거래 완료 제품도 다 같이 보이는 건가요? 네. 필터가 없고요. 필터가 지금 <laughs> 없어요. 그냥 최신순, 낮은 가격순, 상품 상태순, 심지어 이제 이게 실제 판매 제품이 아닌데도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보세요 지금 전체 미개봉 이런 상품 상태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거래, 등록 기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 시스템에서 바로 체크할 수 있게 해놓지 않았어요, 애초에.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건 진짜 <laughs> 심각한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들 때문에 그것도 있는 건데, 거기다 장사권이 대부분이고, 여전히 음... 사기 위험성은 있고. 그쵸. 그리고, 그, 이 중국 나라에 제일 끔찍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색하는 기준에서 도 이, 지금 이 부분도 좀 업데이트가 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제가 그 앱에서 체크했을 때는 검색 기준이, 어, 앱 내에 설정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하고, 기존에 네. 웹 버전에서 있었던 카페에서 올렸던 그 버전 검색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다고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음, 저도 좀, 제가 음. 해볼게요. 그, 네. <laughs> 저도 이게 어이가 없어서 대체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 진짜 이해가 안 갔는데. 뭐지? 글쎄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한 건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제품이 판매 중인 건지 판매가 된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건 좀 <laughs> 네, 대신에 검색했을 때 전체 중고상품 인증상품 중고차 가게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아이폰 10을 검색했는데 중고차가 왜나올까요 <laughs> 그러게요 <웃음> 진짜, 게 아니고 진짜 희한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짜 좀 <laughs> 지겠네. 지금 중고차 탭에서 그 상세 정보를 체크하면 제조사랑 네. 어, 연식이랑 주행거리가 나와요. <웃음> <웃음> 아이폰 10인데. 와, 아, 정말. 알고 싶지 않은 정보네요. <laughs> 네, 좀, 정말 대단하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당간 마켓이 잘했다기보다는 딴 애들이 너무 못한 걸 그대로 냅둬서 당간 마켓에서 사람이 몰린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본다면 확실히 네. 중고 거래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어왔던 거고 사람들은 항상 중고 거래를 하고 싶어했는데 이때까지 있던 서비스의 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중고 나라에 있었고 그게 번개 장도로 조금 옮겨온 건데 전체는 못 얻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더 화두를 낮춰주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쿠팡이죠 그왜 쿠팡이냐면은 그쵸. 네 쿠팡이 중고거래 시장에 진출하고 있거든요. 이제. 와. 그런데 남자이고 네. IT 기기 같은 걸 많이 구매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음. 중고거래는 주로 어떤 플랫폼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나라라던가 이런 데 찾을 수밖에 없는데 불편한 거죠 아. 번장터 아,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로 가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게 키워드 기반으로 좀 달라진다고 얘기 들었던 게 예를 들어서 음, 번개장터에서 아이폰 같은 거 찾으면 이런 업자들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중고나라도 그렇고. 근데 특이하게 네. 제가 이건 실제로 체크해 봤어요 나이키 신발 같은 거 치잖아요. 없죠. 거의 없어요. 중고 상, 중고 상품을 누가 팔아요. 샵이 어딨어요. 없잖아요. 그렇그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laughs> 심지어 광고로 달려 있는 것도 정확히는 신발이 아니라 중고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네. 맨투맨 바지 사실상 새 제품이죠. 아하,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올 수가 아무래도... 없는 거죠. 예. 네. 음, 나이키 신발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그렇게 막 엄청 고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많이 비싸도 10만원대, 20만원대 요정도고 특히 중고면은 거기에서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없잖아. 이걸 팔 이유가 없긴 하네요. 그렇죠. 그없잖자는 대부분 사이즈를 여러 개 있는 거를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음, 맞아. 그것도 네, 그렇네요. 네. 이런 식으로 뭐 구두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기는 해요. 그래서 신발 같은 거라든가 이런 약간 오래된 것들을 판매할수 없는 제품들을 이런 식으로 음. 좀 약간 틈새 시장처럼 갖고 있는 케이스가 좀 있고, 여러 가지를 판매할 때, 네. 그 이게 구조적으로 애초에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 중인 것들은 이렇게 위주가 있고, 이게 판매 중에 있는 제품이라 본 다음에, 실제로 네. 사용자들이 이 관련된 채팅을 어떻게 했었는가를 이제 체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채팅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개 동시에 판매하는 사람 진짜 헷갈릴 것 같은 게, 물론 네. 우측에 이제 제품 사진이 조금만 하나 나오긴 하는데 모바일에서 보면 잘안 보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걸 느꼈던 게그 네. 제가 판매자였고 구매하려는 사람이 음. 굉장히 많았을 때이 음.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저한테 메신저를 <laughs> 보내는데, 그쵸. 판매에 대한 메신저를 보내는데 누가 제일 먼저 보낸 건지 알 수가 없고. 모르겠어요. 이게 이 부분 나중에는 좀뭐 묶어주거나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음, 상품별로 묶이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음. 이 메신, 그러니까 당근 마켓을꽤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시지를 삭제하고 싶은 <laughs> 그런 욕구가 아 있는데 그러니까 꾹 눌러도 뭐 삭제는 안 되네요. 그냥. <laughs> 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음. 차라리 이렇게 뭐좀 접힌다거나 그러는 것만 있어도. 구매 내역은 또... 지울 수 있네요. 네, 구매 내역은 지울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판매 내역에서는 네, 삭제되는데요? 거래 완료도. 아, 게시물이 삭제되는 거지 채팅이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아, 채팅이. 아, 그게 좀 나뉘어있군요. 그러고 보니까 채팅은, 잠시만요. 혹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판매 내역에서 거래 완료된 거를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네, 거래, 거래 상대방이 당황할 수 있다. <laughs> 너무 귀엽잖아요. 네. <laughs> 채팅에서 남아있네요. 그러네요. 음...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게 계속 남아있다. 그리고 이게 네. 수0개에서 100개는 계속 연근되어 있아요 계속 쌓이더라고요. 음... 이건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네. 진짜. 아, 그 진짜 불편한 점이 있는데. 네 이거 제가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iOS는 어떻게 되는, 아 안드로이드 OS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네네. 근데 당근에서 키워드를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를 설정하면 이제 그 키워드에 대한... 게시물이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음. 동네 글이 올라온다거나 할 때마다 저한테 그 토스트 팝업으로 알림을 주는데요 그죠, 그죠. 그 알림을 클릭했을 때그 알림의 게시글로 가는 게 아니고 알림 메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알림 창들이 쭉쭉쭉쭉쭉 떠 있는 그 화면으로 가는 거예요 아 여기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거 키워드 알림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창으로 계속 랜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향수 키워드를 설정해 놓고 향수가 향수에 관련된 게시글이 올라와서 그걸 보고 싶은데 음. 키워드 알림 창으로 떠버리니까 어 내가 뭘 클릭한 거지 하고 일단 아, <laughs> 음. 길을 잃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정확히 그 위치에다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키워드 알림에다 떡 던져버리니까. 네, 맞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이 부분은 저도 번마한테 테스트를 해봐야겠어요. 실제로. 저는 네, 근데... 알림을 오려안 아... 켜놨었거든요. 아이 부분에서 알림을 킬 정도로 매물이 적으면 물론 할것 같아요. 향수. 향수도 조금 저는 좀 의문인 게 그러니까 이미 네. 자기가 알고 있는 브랜드일 때 그리고 가격대도 정확할 때 그리고 그 브랜드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향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제가 특정한 제품을 원할 때니까. 그 그렇죠. 키워드를 굉장히 여러 개를 설정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범위가 엄청 넓은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러지? <laughs> 막 밑에 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미 본인이 고이셨어 여기에 이미 아하. 수준이 높게 사용하는 사람이라 실험도 해봤고 모드 해봤고 이 정도 쓰면은 적당한 키워드들이 오더라 같은 것들을 해보셨네 이미 아, 그쵸, 그쵸. 이미 해봤는데, <웃음> 네. <웃음> 어떤 범위로 하, 해보든 뭔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laughs> 네. 이게 범위가 넓은 걸로 설정했으면 하루에 한 12개씩 알람이 와요. 그렇죠, 당연히. 네. <laughs> 그래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클릭했을 때, 네. 키워드 알림에 있는 키워드 목록이 짜라락 있는 그 지금 보여주시는 이 페이지로 랜딩이 되다 보니까 음. 내가 마음에 들었던 그 게시물이 보지 하고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 그래서 더더욱 많으니까 키워드가 네. 네 아, 그럼 이것도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그 키워드를 어, 최적화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쵸? 그것도 기억도 하고 있어야 되고 <웃음> <웃음> 그 제품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맞아요. 이거가 제가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당근마켓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전. 어, 그래요? 네. 그니까, 어렵다고 느낀 이유 중에 하나가, 관련 네. 정보가 여기에 너무 없기 때문에, 아... <laughs> 내가 그 정보를 딴 데서 계속 찾아보고, 체크하고, 가격대도 확인하고, 대략적으로 언제, <laughs> 얼마나 팔리는지 보고, 그 다음에, <laughs> 네. 이제 여기서 매물을 체크했었어요. 그리고,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구매한 게, 뭐, 일부러 좀 사봤어요. 자주 안 아, 네네. 아이리버 무선 이어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아... 근데 네. 그, 사는 과정은 되게 편했죠, 당연히. 금방 만나고, 그날 바로 샀는데, 음. 그 전에 이 아이리버 무선 이어폰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히, 뭐, 이 모델명도 안 써있잖아요. 첫 번째. 그,죠? 그러면 이제 사진기반으로 모델명을 찾아요. 아. 모델명을 사, 찾은 다음 실제 중고마켓이나 <laughs> 신품이 얼마로 판매되고 있는지 찾습니다. 아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떤 제품인지 얼마나 좋은지를 또 이제 비교 상품 리뷰 보면서 그것도 체크를 했고 실제로 음. 얼마나 몇 시간 쓸수 있는지도 <laughs> 체크를 해봐야 됐고 왜냐면 이걸 이 사람이 알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정보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음.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장단점이 어떤지를 체크한 를 다음에 <웃음> 금액대를 <웃음> 얘기를 한 다음에 상가다 보니까 아 어, 물론 어. 이제 구매자 타입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이, 이 부분은 내가 원래 잘 아니까, 뭐, 크게 문제 없이 이 정도면 좋다라고 음. 살수 있다. 그, 저. 네, 혹은 이제 IT 제품이나 더 문제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근데 음. 그렇잖아요. 이게 옷이라고 했을 때, 허리 사이즈가 네. 얼마나 나오는지 평소에, 그리고 이 브랜드가 보통 평범하게 이 사이즈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내 몸에 맞는지라던가, 음. 재질이라던가, 맞아요. 뭐 이런, 뭐, 알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laughs> 근데 그거는 네. 어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laughs> 이게 판매자나 구매자나 네. 지금 어느 정도 그 연령대가 맞춰져 있잖아요 네. 여성이 3, 4, 30대, 40대이고 그러면 음. 그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나 네. 아니면 제품들의 스펙트럼이 그렇게 서로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피케셔츠 뭐 이런 걸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네. 보는데 이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써주잖아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판매가 잘 되더라고요 자세하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사용자한테 개별 규격으로 쓰게 만든다는 점이랑 그리고 음... 별도로 이 제품이 실제로 그래서 평소에 어느 정도로 판매가 되는지 네. 그건 웹크롤링으로 금방 찾을 수 있는 지점이잖아요 음 그쵸?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거를 어, 사용자한테 이런 사이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이즈나 네, 네.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한 정보 같은 거 음.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으라고 했을 때 이게 관리가 잘 될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어요. 아, 전 그래서 그걸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요. 아, 시스템이 알아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하면 시스템이 네. 알아서 이런 아, 정보가 있어요 라고 구분을 지어서 보여줘야 된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그, 이 서비스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첫 번째, 네.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그 이미지를 분석해가지고 사실 AI를 기반으로 얘가 셔츠인지 뭔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음... 그러면 자동으로 카테고리가 선택되게 할 것, 첫 번째. 음... 왜냐면 그게 안 되는 케이스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얘기 듣던 것처럼 그 추가 네. 링크 같은 게 있어서 어, 이 제품 평소에 얼마, 얼마로 팔리는 제품이에요 같은 거는 사실 이미 직방이라던가다방이라던가 이런 것들 비슷한 케이스 봐가지고 비싸요, 좋아요 음...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랑 이 제품에 대한 스펙 같은 것들이 있다면 웹에서 끌어오면 되니 그냥 추가로 링크로 넣어주면 돼요. 그냥. 음, 링크로 이제, 넣어주는 거 정도는 되게 음. 편리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뭔가 의류 같은 걸살때그 음. 제품의 상세페이지에 일부러 들어가가지고 이새 제품은 뭐 얼마, 가격이 얼마 정도 하고 모델이 입었을 때 핏이 어떻고 이런 거를 많이 찾아보는 경험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상관없는데, 그니까 제가 이미에 대해서 그 계속 느끼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수준 높게 최적화가 된 상황이 세요 아, 어. 네 키워드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검색 이 불편함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 제품이나 든가 주로 사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미 본인이 어느 정도 꿰고 있다. 그래서 판매자랑 이 구매자랑 비슷하게 그 수준이 맞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본인이 그런 사용자기 이 때문에요. 이 맞아요 이미 네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그 이외 에 혹시 또뭐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음 아니요 저는 이용하면서 딱히 엄청 불편했던 점은 없고요. 네 뭔가 좀 되게 소속감을 높인다고 해야 되나 당근마켓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할수 있었던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음. 구매나 판매를 하고 나서 그 후기를 남길 수 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후기. 음 맞죠 맞죠 맞죠. 네. 네, 그 후기를 남기는 플로우가 굉장히 간단했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그 판매자든 구매자든 나랑 거래한 사람이 매너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저도 이제 실제로 그 네. 판매했을 때 제가 진짜 높은 물을 봤는데 72.5도인 거예요, 온도가. 와, 진짜 엄청나다. <laughs> 심지어 이제 어르신인 것 같은데 저한테 깍듯이 선생님, 선생님 하세요. 아... <laughs> 네.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니까 저도 모르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음. 이제 거래 감사 이것도 별도로 보내시는 분이에요. 이미 거래가 끝났는데 리뷰가 끝났는데도. 아 진짜 매너 있네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고 판매하는 입장이랑 구매하는 음. 입장이랑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음. 판매자일 때랑 내가 구매자일 때랑 그 체크하는 그 항목들이 아니, 조금,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시간 잘 지키는 거랑 뭐 거래 쿨 거래 하는 거랑 뭐 매너 있는 거랑 그리고 내 위치까지 와줬어요 하는 그 부분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음. 그런 정도 되게 좋았던 게 그냥 어 뭐라 그러지 그냥 입력창 한 개만 띡 놓지 않고 뭔가 선택을 할수 있는 항목들을 놔주고 그걸 기준점으로 놓은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가지가 이 부분 그 알림 설정하는 거. 음. 이좀 특이했던 맞아. 게 저는 네. 이분이 먼저 해주셔서 이거라서 처음 거래한 는데 이분이 미리 네. 거래를 언제 하겠다 얘기가 되면 필수는 아닌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오 네. 수정도 되는 네. 거군요.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인지는 물론 안 되지만 그 오후에 이런 식 알림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주면 그 알림이 실제로 네. 울리더라고요. 음, 맞아요. 확실히 편리한 것도 진짜 편리하고, 시스템 자체도 단순해서 음, 저희 엄마만 음. 봐도 당근 마켓 진짜 많이 쓰시거든요. <laughs> 맞아요. 어떻게 쓰시는데? 뭐 쓰세요? 어, 굉장히 그 SNS 보시는 것처럼 <laughs> 아, 수시로 접속해서 아, 우리 동네는 어떤 걸 파나 이런 거를 많이 보시는 편이고요. 음. 아무래도 좀 동네 안에서 그리고 같이 그러니까 파 파는 사람들의 연령대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것도 파네 이런 식으로 보고 그리고 그 리스트 중에서 사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어 쿠팡 인터뷰에 있었던 것처럼 쿠팡에다 검색하고 그쵸. 할인가를 찾아보고 네. 가격 비교를 해보고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역시 그러니까 쿠팡을 애초에 이제 검색 엔진 게임으로 쓰고 계신 거네요네 맞아요. 그게 네. 정말 되게 놀라운 점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얘기들 드렸던 것과 똑같네요. 실제 제품이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 그 정보를 딴 데서 찾아오고 실제 거래만 그쵸. 한다. 음, 음... 맞아요. 음... 오케이, 오케이. 설정 쪽에 이것도 자주 쓰시는 분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저도. 세 번째 아... 여기에서 채팅 알림, 키워드 알림, 활동 알림, 기타 알림 아... 이런 식으로 아이고야.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다 켜진 상태가 기본이다 보니까 맞아요. 저는 원하지 않고 그럼 이제 전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여기 들어와서 끈다고 생각을 애초에 안 하죠. O.S. 상에서 얘를 꺼버려요. 코시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게이 사용자가 그 채팅 알림 위주로 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키워드 알림을 추가로 설정했을 때는 당연히 켜야 됐고, 그러니까 이런 좀 선택적으로 그 맥락에 따라서 하나 하나 켜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체고에 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켜져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 대박 저도 이걸 지금 알았어요 보여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사람한테 들어서 알지 않으면 알수 없는 거좀 음... 숨어있어서 좀 아쉬운 게좀 많아요 아 그렇네요 네그내 근처라던가 이런 검색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 오케이 이 사람 걸살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이걸 찾거나 아니면 이 제품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이제 웹을 안 쓰게 되는데 이 자몽 풀색 이런 분을 이제 찾아요. 음. 안 나와요. 어, <laughs> 뭐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가 사실 그럼 이사람이란 건데 좀왜 있는 거지 싶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도 여러 개가 나오거나 뭐나왔는그 음, 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면 사실 이 사람이 판매하는 거라던가 이런 걸볼 수는 있거든요 환배상품 여거로. 음, 네. 근데 여기에서 이 앱을 연결될 수 있는 사용성이 전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게요 네, <laughs> 의미가 없었고. 오늘 할간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첫 음으로 이제 이런 작업을 해보신 건데 일단 어떠셨나요? 네. <laughs> 어 일단 생각보다 네. 되게. 재밌었고 근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너무 긴장한 거 아닌가 싶은 야, 생각도 드네요. 그쵸, 그쵸. 어떤 게재밌었어요아 뭔가 저만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불편한 거를 나만 불편해? 이런 식으로 음. <laughs> 얘기하고 있었던, 얘기했었던 게 되게 괜찮았었던 것 같고요. 일단 당근마켓을 쓰는 주로 쓰는 유저층이랑 연령이랑 성별이 비슷하다 보니까 음. 그렇게 불편함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어색한 지점이 많이 없고 되게 잘 쓰고 있었는데 음. 재영님이 보여주셨던 뭐 예를 들어서 전자기기나 이런 걸 검색할 때는 확실히 좀더 개선할 점이 보인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신기했어요. 아마 그리고 다음 번에는 저희가 이제 쿠팡 앱을 좀볼것 같은데 이제 쿠팡 앱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가 될것 같네요. 제가 쿠팡을 가장 많이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저는 아 네네 <laughs> 네, 되게 희비죠금있 전. 요 그리고 아. <laughs> 그러네요. 이 님은 오히려 이제 쿠팡을 최근에 써보시는 입장에서 보시는 입장이라서 아마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음그 신선한 관점에서 봤을 때 깊이 있게 분석을 하실 수 있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네. <laughs> 이제 이 님과 함께 당근마켓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쿠팡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